오늘 부동산 세법 시간이네요. 세법. 이 세법은 공시법과 함께 2차 과목으로서 같은 과목이네요. 그래서 공시는 24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세법은 16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칠판을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예. 그래서 공시법, 세법. 그래서 오늘은 세법 배울 거예요, 세법. 그래서 세법은 몇 개가 목표다? 딱 10개가 목표예요, 10개.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더라도 수강생 7, 80%는 뭐다? 딱 60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맞고 7, 80점을 맞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시험이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목표로 공부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이네요.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으로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럼 세법이 뭐냐?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사는 거를 취득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세 개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있겠죠?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등록세라 그러면 안 돼요. 등록세는 2010년에 사망했다고요. 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하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취득 관련된 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징이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세법은 어렵지가 않다. 이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상식을. 예, 법을 이제 상식을 배운다.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재산세죠.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냅니다. 매년. 그래서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부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개인.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양도소득세는. 그러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업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걷어가고 사업자가 매매업자 등을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수십 가지 세금 중에 우리는 딱 여섯 개 위주로 배우죠. 이렇게 여섯 개 위주로. 취득할 때 두 가지,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두 가지, 팔아먹을 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법을 배울 때는 전략을 짜야 돼요. 출제 비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그리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 그리고 이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는 뭐다? 뭐 위주로 공부한다? 출제 비중이 큰 거,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그리고 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벌써 몇 개예요? 11 끝났죠, 그죠? 11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배우는 거를 강론이라 그래요. 강론. 그래서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오늘은 3시간여 동안 조세, 총론을 배웁니다. 전체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배우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야 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가 뭐냐? 모든 세금을 우리는 조세라 그래요. 조세. 그래서 총론, 전체를 배운다. 여기서 이제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한 번에 붙으려면 절대 뭐다? 결석 지각하면 안 돼요. 요즘 시험은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얼렁뚱땅 공부에서는 뭐다? 공부에서는 절대 10년을 다녀도 자격증을 못 따요. 그래서 한 번에 다니는 그 수강생의 특징은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보통 학원에 30분 전에 도착해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뭐다? 복습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쭉 이제 보면서 그리고 시간 관념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올빼미가 되면 안 돼요.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고. 왜?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침에 시작되잖아요. 9시부터.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는 분들은 벌써 8시, 7시면 시험장에 도착해요. 그래서 생활 흐름을 서서히 고쳐가야 돼요. 절대로 올빼미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2시에 자고 그럼 시험장에 가는 날은 최소 6시에 일어나거든요. 비몽사몽 간에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주변을 정리해야 돼. 주변. 1년에 붙으려면 주변. 주변. 친구도 만나면 안 돼요. 1년 동안은 국가고시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2, 3개.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주변 정리는 처음부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족과는 통화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빼고는 주변 정리까지는 뭐다. 항상 공부할 때는 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 과거는 겸손해야 되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60점을 향해서 끝까지 붙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왜 우리가 상실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매년 재산세, 부자들이 재산을 개인이 팔아서 벌었을 때 내는 세금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그런데 우리는 6개 위주로 배워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자. 자, 그럼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차례를 좀 보자고요. 기본서 차례. 쭉 보면 이제 차례가 나왔어요. 차례. 순서. 5장 정도 넘기면 나오네요. 넉 장. 쭉 넘기면 컨텐츠라고 나왔죠. 그죠? 자, 차례를 한번 봐요. 일단은 파트 1. 조세총론. 옆에 딱 적어요. 몇 문제가 출제된다? 두 문제. 전체 내용. 조세가 세금이에요. 전체 내용을 보는 게 평균적으로 두 문제. 출제 비중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파트 2. 지방세. 자, 지방에서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는 1번. 취득세가 평균적으로 세 문제. 적으세요. 세 문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3번. 재산세는.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세 문제. 자, 목적세는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국세로. 한 장 넘기죠.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그래서 파트 1.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2번. 이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예요. 한 문제. 파트 2. 한 문제.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나왔죠?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5문제. 자,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죠. 넘기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조세 총론을 배웁니다. 조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세금 하면 싸게 보이잖아요. 학자들이 고급스럽게 조세. 그래서 조달하는 세금, 거둬들이는 세금을 우리는 조세.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런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기죠. 자, 14페이지.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조세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세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금의 정의는 알고 세금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조세의 정의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포인트를 두꺼운 글씨로 해놨어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누가 세금을 거둘 것이냐? 누가 이거를 우리는 세법 용어로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이거를 똑같은 뜻이 뭐다? 과세 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과세권자, 과세주체. 그래서 이 세금은 오로지 뭐다? 국가. 국가와 누구만이 거둘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국가가 걷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라고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를 세 글자로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을 걷는 목적이네.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이죠? 경비 충당 목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도 국가 살림해야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도 살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비는 뭐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국방도 지켜주고 치안도 유지하고 그 다음 도로도 개설하고 복지 혜택도 제고 그래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비는 대부분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경비 충당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대포로 걷으면 안 되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근거는 뭐다? 법률에 의해서 걷어야죠. 법을 만들어서 이해를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네요. 아주 중요한 용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과세 요건이란 단어가 나와요.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뭐 개인 앞에도 걷고 법인 앞에도 걷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 네 번째는 뭐다?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아무런 뭐다? 반대 급부 없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뭐다?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은 반대 급부가 없어요. 50만 원 세금을 내면 50만 원어치 급부를 받는 게 아니죠? 100만 원 세금 냈다. 100만 원보다 납부하면 100만 원어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다. 즉 이거는 뭐다?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간접적인 혜택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오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나 뭐 공공요금은 세금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면 전기료를 납부합니다. 이거는 쓴 만큼 내는 거죠. 물을 쓰면 물값을 냅니다. 수도료, 수도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태료나 이런 뭐다 벌금 등은 제재형 잘못하니까 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공공요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는 뭐다? 세금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의 정의가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 거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 2번은 제가 금방 설명한 거예요.
1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15쪽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3번입니다.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과세 근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을 만들어서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두꺼운 글씨가 나왔네. 과세요건 충족.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요건 충족되면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용어 과세요건. 그래서 과세요건은 뭔 뜻이에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한다. 글씨가 네 글자네요. 네 가지를. 그래서 거기 네모에 나와 있잖아요. 과세 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하며 네 가지를 얘기한다.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과세할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되고,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 다음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 되고, 네 번째는 뭐다? 세율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론 파트에 가면 뭐다?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 네 가지를 배운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세금을 과세할 법률적인 요건,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네모 찾았어요? 네모에 써 있잖아요, 네 가지. 그럼 이거는 뭐다?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소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취득이란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가? 누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누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누가가 결정돼야죠? 납세의무자.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그래서 이걸 풀면 세금을 과세할 때마다 표준이 되는 금액. 금액이 얼마짜리냐?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세율은 세부담률. 세를 부담해야죠? 부담율. 세부담률은 몇 퍼센트를 부담하냐? 그래서 이 부담률을 퍼센트라 그러죠? 세부담률을 세율이라 그런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상가를 1억짜리를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취득했다는 얘기죠? 상가를 1억짜리를 분양받으면 뭐다? 맨 먼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럼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법률상 요건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과세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이런 경우는 과세할 대상이 뭐다? 상가입니다. 상가란 취득행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는 갑, 법인이 아니라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얼마짜리냐? 1억. 그래서 1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율. 그래서 세율은 이제 법에서 정해주겠죠? 법에서 정해준다. 그래서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부담률이 4%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강론 파트에서 배워요. 이 4%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세율이라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렇게 세율을 곱해야 돼요.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다가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4%는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지 아무데나 막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9회 때 출제됐던 거예요. 그럼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산출세. 계산에서 뭐가 나올까요? 세금, 액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4%면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가 나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취득세만 얼마가 된다? 400만 원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세금 액수는 이 공식을 통한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정리의 용어정리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를 설명했다? 과세 요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거둬들이죠?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럼 이제 뭐를 징수하는 겁니까? 결국 돈. 그래서 세금 납부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세금 납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5번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별류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별류주로. 납부 방법. 자, 뭐라고 찍혀 있어요?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현찰이에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는 물납 또는 뭐 할 수 있다? 나누어서 내는 것을 분할 납부라 그래요. 그래서 납부 방법은 원칙은 금전 납부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가 나온다.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나누어서 내는 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 이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1, 2월, 11월, 12월은 안 배워요. 다섯 개 위주로 배웁니다. 다섯 개 위주로. 그래서 11월, 12월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다? 조급하면 안 돼요. 기초 배운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수강생은요. 자, 다섯 개다. 그럼 다섯 개. 자, 그래서 물건으로 납부하면 물납. 나누어서 내면 분할 납부. 줄여서 분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가능, 불가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불가능합니다. 둘 다.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납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역시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가능 불가능을 상중하로 출제가 됐을 때 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취득농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정리할 거는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박스에 처리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정리해야 돼. 이거 다섯 번 출제된 거예요. 물납 과 분할 납부가 모두 인정되는 조세는 재산세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는 어떻게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를 둘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 출제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다. 분할 납부만 된다고요. 별 딱 표시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하기에 앞서 세법에서 이제 기본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죠. 국가에 서 걷어가는 국세, 지방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국세, 지방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전체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죠. 그럼 이해는 뭐다? 지방세입니다. 이해도 지방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도 국세,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눠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법은 사회현상이에요. 경제활동에 일어나는 대부분 상식적인 게 많다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국민에게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국가가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많이 걷어갈까요? 상식적으로 국가는 권한이 크죠? 권한이 많으니까 국가가 많이 걷어가. 그럼 국가는 전체 세금의 약 80%를 걷어갑니다. 약 80%. 그럼 지방은 권한이 적으니까 약 20%.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약 지금 현재는 8대 2. 그래서 지자체에서 10%만 더 달라. 30%를 걷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걷어가야죠. 그 지금은 8대 2다. 그래서 국가가 많이 걷어간다. 어떤 세금 딱 봤을 때 많이 나오는 세금은 국가가 많이 걷어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부자들이 내잖아. 그럼 부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냅니다. 이제 갈수록. 그래도 많이 들어온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뺏어가요? 미등기 전매하면 70%까지 뺏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위에 세 가지에 비해서 많이 거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많이 걷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국세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 가지는 이에 비해서 덜 거쳐. 그래서 덜 거치니까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자. 자, 그럼 취득세, 취득세는 왜 걷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걷는 이유는 뭐다? 세금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걷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상가를 분양받는다는 얘기는 취득과 등기를 할, 즉 세금 낼 능력이 있어 걷는 세금이에요. 세금 낼 능력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다? 일시불로만 걷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뭐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취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몇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매년 내는 거야.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재산세.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재산가액이 높으면 종부세도 매년 낸다. 그럼 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이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금 낼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1년에 세금 낼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갈 때 서민들은 몇십만 원으로 끝나죠. 대부분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고액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합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돈이 없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근데 매년 납부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 분납. 그래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고액납세자는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뭐다? 이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하면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할 때 시세로 평가를 안 해줘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이것도 상식이잖아. 공시가격. 시세에 7, 80% 수준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시가로 평가 안 하고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물납하는 분들은 20, 30%가 손해나. 손해나기 때문에 국세는 폐지를 시켜서 하는 자가 없다. 은행에 저당 잡혀서 돈 빌리고 내버리지. 그래서 폐지가 됐어.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럼 재산세도 세월이 지나면 물납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세는 하는 자가 없다. 전부 폐지. 고액납세자들이 부동산 이전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폐지. 그러나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현찰 일시불. 안 된다. 그 다음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들은 매년 세금을 내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되 국세는 물납이 폐지됐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OX, OX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참 오늘 첫 수업인데 반갑네요. 아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한 번에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기 때문에 학개론 빼고는 상당히 중개사 시험이 몇 개년 동안 어려워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면서 이제 내년 10월 달에 꼭 영광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 개념을 잡아줬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6페이지. 16페이지 제2절. 뭐가 나와 있나요? 조세의 분류. 분류는 나누는 거죠. 그죠? 사람도 분류를 하죠. 애들도 분류를 해요. 학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떠드는 애, 얌전한 애, 이런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세금도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 나눈다고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과세 주체. 요거 설명했죠?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 주체.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과세 주체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1번 국세, 2번 지방세로 나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초강의예요. 부담없이 수업을 듣자. 그럼 국세 몇 개만 기억하라고요? 하나, 두 개.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13개잖아요. 그래서 국세에서 밑줄 그어요. 소득세, 소득세. 이렇게 이게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라고 나오면 개인소득이죠.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적었는데 지웠네.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야.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 두 번째 밑줄 그어요. 종합부동산세. 두 개 나왔네.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국세. 거기 박스에.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라고.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지방세로 내려옵니다. 자, 지방세로 내려오네요. 지방세 밑줄 그어 있죠. 세 가지가 박스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줄 그어 있잖아요. 밑줄 그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도 세금의 종류는 토탈 몇 가지가 있다. 열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열 하나가 있다. 열 하나. 자, 일단은 두 개 그리고 몇 개라고요? 지방세는 세 개 이렇게 구분만 하는 거예요. 구분만. 자, 1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7페이지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조세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네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져 있다. 그럼 1번 보통세는 뭐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세라고 얘기해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일반세를 학자들이 뭘로 나눴다? 보통세. 보통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우리는 보통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비 충당,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경비. 자, 그 다음 보통세 반대가 목적. 이거는 목적을 정하고 걷는 세금이다. 이에는 아무데나 막 쓸 수가 없죠. 보통세는 법률에 의해서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지만 이 세금은 뭐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초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뭐다?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하나는 또 하나 뭐가 있다? 부동산 관련 지역 자원 시설세. 이해만 딱 알면 되죠? 자, 뭐가 붙었어요 앞에? 농어촌이 붙었다. 이 세금은 농어촌을 균형 발전 나는 데만 사용하라. 느낌이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하면 지방세라고 하면 안 돼요. 국세. 그래서 목적세도 뭐다? 보통세도 목적세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야 돼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and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예, 지방. 뭔지는 모르지만 지로 시작하면 뭐다? 지방세입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세이면서 지방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라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고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다. 목적세란 용어를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과세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와 물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론을 배우다 보면 인세, 물세란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 칠판 한번 봐요. 뭐냐? 인세는 사람 민자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물건 중심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에서 인세, 물세가 되면 그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 소득이 있다. 또는 재산이 있다. 여러 개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뭔 뜻이에요?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갑돌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어. 그럼 법에서 인세라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특징이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항상 인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인세라 그런다. 그래서 갑돌이는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세. 그래서 두꺼운 글씨로 딱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물세는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여러 개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물건 중심이니까 사람을 안 따져.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합산을 안 하고 물건별로 뭐다 따로따로 각각 과세한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쳐서 매기는 게 있고 따로따로 물건 그 자체를 보고 매기는 세금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다?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는 경우는 과세 대상별로 뭐다? 물건별로 각각. 그래서 포인트는 1번은 합산한다. 2번은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용어 정리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두 가지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매년 내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다.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도 원칙이 한 번 내는 세금. 이해도 한 번. 이해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개인이 아닌 자, 즉 매매업자, 사업자 등이 팔 때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죠. 이 세 가지는 많이 돈이 들어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봤죠. 종합소득세? 수많은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내잖아.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가 주인인 국세다. 이 세 개에 비해서 요 세 녀석은 덜 들어오니까 지방이 주인인 지방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되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세금을 과세할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정이 돼야 된다. 네 개를 과세 요건이다. 그럼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이 세금 액수를 걷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징수방법.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할납부 불가능.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다 보면 돈이 없거나 모자란다.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물납을 하면 뭐다? 손해가 난다. 20-30%. 그러니까 국세는 뭐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자, 10분 후에 출발합니다.